오늘 주요 안건은 오는 9일 본회의 때 저희가 처리하기로 했고 의장께서도 상정을 약속하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처리, 저쪽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과 저희들의 준비도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시경 종식과 관련된 당론 채택 문제, 그 다음에 우리 김지영 의원님 하셨던 5호선 예타면제권 관련 예산 반영 관련된 것도 제가 당론으로 오늘 추진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을 모을 생각이고요. 기타 여러 가지 또 보고사항, 정무적 관련된 보고사항과 오늘 국회 오늘 의총장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일 때 좀 자세하게 제가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겨울철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. 가을이 짧아서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. 꿋꿋하게 우리가 주어진 과제, 저희는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 행태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들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행보를 따박따박 해야 될 일 꼼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12월 달에 예산 잘 처리하고 관련 입법, 민생 입법 잘 처리한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꼬박 따박따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상대가 막 던진다고 우리도 막 던지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차분하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만 최근에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다시 한번 오늘 저 의청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급히 한 건데요. 이거 비공개로 가기 전에 박병석 의장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말을 좀 제가 우리 이게 준비되지 않은 건데 박병석 의장님하고 제가 눈이 마주쳐서 네, 의장 아니 잠깐 앞으로 네, 저 박병석 의장님께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이제는 이번 21대 국회를 마무리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물론 정계는 계속 우리 당의 이제 어른으로서 당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박병석 전 의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. 네, 그럼 그동안 저 의정 활동에 대한 감사의 박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비공개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.